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표를 구별하고 볼 줄 아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 조표 보는 방법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될 게 있어요. 조표를 보시려면은 자, 여기부터 파도 솔레 라 미 시. 자, 여기 샵이 붙는 조표의 순서인데요. 요거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파도 솔레 라 미 시. 파도 솔레 라 미 시. 자, 그리고 요거를 또 반대로 외워두시는 겁니다. 반대로 외워두시면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건 플랫이 붙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파도, 솔, 레, 라, 미, 시 거꾸로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요걸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파도, 솔, 레, 라, 미, 시 반대로 시, 미, 라, 레, 솔, 도, 파. 파도 솔레 라미시 시미라레 솔도파. 자, 샵이 붙는 순서는 파도 솔레 라미시, 플랫이 붙는 순서는 시미라레 솔도파. 이걸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음자리표는 저번에 했죠. 자, 오선지에서 음자리표 다음에 있는 게 조표입니다. 이게 조표는 샵이나 플랫이 붙을 수 있는 이런 표시인데요. 자, 그럼 조표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샵을 그릴 때는 자, 여기 줄 위에 샵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이 줄과 줄 사이에 있는 이 칸에 요 샵의 네모 칸이 들어오게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다시 자, 요 샵의 네모 칸 안에 줄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줄 위로 그리거나 아니면은 이 샵의 네모 칸 안에 이 칸이 들어올 수 있게 이 샵을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 샵은 줄과 또는 칸 위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랫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의 이 동그라미 안에 줄이 들어가게 그리거나 아니면은 이 플랫의 동그라미 안에 칸에 들어가게 그리거나 이렇게 플랫도 줄이나 칸 위에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샵과 플랫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이 샵과 플랫의 그 조표 이름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샵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에 붙은 샵의 다음 개 이름이 조표의 이름이에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 도가 마지막에 붙어 있잖아요. 자, 도 다음 개 이름은 레겠죠. 레. 그래서 이건 D 메이저 키입니다. 그냥 D 키라고도 하죠. 자, 요거 보면 자, 요거는 파에 그려져 있죠. 파 다음 게 이름은 예, 솔이죠. 그러니까 이건 G 메이저, G 키라고 합니다. G 키. 자, 요걸 또 확인해 보면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게 라에 그려져 있죠. 자, 라 다음이 예, C죠. 그러니까 C는 영어 게 이름으로 B잖아요. 그래서 B 키입니다. B 키. B 메이저. 자, 그리고 키는 그 장조와 단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한 것은 다 장조 키잖아요. 자, 단조 키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장조 키에서 개 이름 세 개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자, 이걸 다시 그 키를 알아보면은 자, 여기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샵이 도니까 도 바로 다음에 있는 게 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레 D 키였습니다. 자, D 키는 D 장조, D 메이저죠.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레에서 밑으로 세 개. 레, 도, 시. 자, 밑으로 세 개 내려오면 시잖아요. 시는 영어계 이름으로 B니까
B 마이너 키입니다. B 마이너 키. 그래서 단조로는 B 마이너 키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걸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는 파에 그려져 있죠. F에. 자, 그파 다음이 솔이니까, 자, 솔은 영어계 이름으로 G니까 G 메이저 키입니다. G 키. 자, 단조를 알아보려면은 밑으로 세개 내려간다고 그랬죠. 자, G 솔에서 하나, 둘, 셋, 솔, 파, 미. 미니까 미는 영어계 이름으로 E잖아요. E 단조. E 마이너 키입니다. E 마이너 키. 자, 요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마지막으로 그려져 있는 게 라잖아요, 라. 자, 라 다음은 시. 시니까 영어계 이름으로 B 메이저 키입니다. B 메이저 키, B 키. 자, 여기서 단조를 알아보려면은 세개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하나, 둘, 셋. 자, B부터 C부터 C, 라, 솔. 자, 솔은 자, G인데 그이 앞에 그 조표에 임시표가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여기 솔, 자, 여기는 솔인데 솔에 지금 그 샵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샵이 되는 겁니다. 솔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솔은 영어계 이름으로 G니까 G샵 마이너 키가 되는 겁니다. G샵 마이너 키. 이렇게 샵이 붙었을 때 메이저 키와 마이너 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플랫이 붙었을 때그 조표 이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플랫이 붙었을 때는 마지막 플랫에 그 전에 있는 그 임시표에 위치한 개 이름이 이 조표의 이름이 됩니다. 자, 얘는 지금 미에 붙어 있잖아요. 자, 미. 자, 미 바로 전에 있는 거 시에 붙어 있죠. 시. 시는 그냥 영어 개 이름으로 B인데 지금 B에 지금 플랫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B 플랫이 되겠죠. 그래서 B 플랫 메이저 키, B 플랫 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에 붙어 있는 게 지금 도잖아요. 도 바로 전에 있는 거. 자, 도 바로 전에 있는 거는 네, 솔이죠. 솔에 플랫이 있으니까 G 플랫. G 플랫 메이저 키가 되는 겁니다. G 플랫 키. 예. 자, 하나 붙었을 때를 볼게요. 하나 붙었을 때는 그 전에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F 키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게 네칸 내려가면 되는 건데 그냥 하나 붙었을 때는 F 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 키를 구하는 것도 뭐 똑같아요. 밑으로 세칸 내려가서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마이너 키를 구해보도록 할 이걸 한번 마이너 키를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지금 이것의 그 조표의 이름은 바로 전에 있는 그 C 플랫이었죠. B 플랫. 자, B 플랫에서 하나, 둘, 셋. 세개 내려가면은 솔이잖아요. 솔이니까 G 마이너 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에 있는 게 솔이니까 G 플랫이죠. G 플랫에서 하나, 둘, 셋 밑으로 내려가면은 미가 되죠. 미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플랫이 붙어져 있으니까 E 플랫, E 플랫 마이너가 되는 겁니다. 예, 되셨죠? 자, 이렇게 그 샵과 플랫의 조표를 알아봤는데요. 뭐 다장조, 마장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G 키, G 메이저 키인데 그 G 메이저는 사장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G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글로 알아보시는 것보다 영어 개 이름의 조표로 알아두시는 게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그 샵과 플랫이 붙는 좌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